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천체만환경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환경은 천체만환경 및 과학용품 전문점인 선포트에서 지급하는 나사 102660 굴절 만환경입니다. 1월에 소개해드린 90720의 상급 모델이자 나사 시리즈 굴절 만환경의 최상위 제품인데요, 제품의 특징 및 가격 차이만큼의 값을 충분히 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대입니다. 90mm 모델의 경우 핸들바 하나로 고정하는 방식임에 비해 이 제품은 미동 조절이 가능한 조절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에 정밀한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입문자급에서는 보기 힘든 구성이죠.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102660 만환경에는 방위각 조절부와 고도 조절부에 모두 미동 조절 핸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천체를 도입하기 아주 편리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RDF라고 불리는 레어 닷 파인더의 도입이죠. 90mm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5배율 제품이 별을 도입하기 매우 힘들었는데, 무배율 레어 닷 파인더를 채용해서 초보자도 쉽게 원하는 대상을 찾아 정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대형 파인더가 아니라면 레어 닷 파인더가 초보자에게 훨씬 유용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경통은 구경 102mm의 초점비 6.5의 제품입니다. 4인치 망원경이 초점비가 10에 가까워지면 경통의 부피와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포터블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게와 부피가 부담스러워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저중점을 찾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 102660 박스를 보고 계십니다. 박스에 포함된 구성품을 열어보겠습니다. 만환경 구성품을 전부 펼쳐본 모습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경통을 먼저 보시면은 사양에 나와 있죠. 구경 102mm에 초점거리 660mm의 사양입니다. 초점비 F수는 6.5인 제품이죠. 4인치 고점 만환경입니다. 앞에 이제 나사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깔끔하게 도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사 시리즈 중급형의 특징인 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삼각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대 위에가 이제 전에 이전에 90720 모델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물이 지금 붙어 있죠. 요거는 조립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동 조절이 가능하게 된 가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 이걸 좀 조립하거든요. 가대를 아까 구조물에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립 후에 이 다이얼 두 개로 이제 미동 조절이 가능하게끔 장치죠.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돌을 우려하는데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720과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사에서 만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죠. 이따가 설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액세서리 트레이죠. 삼각대 가운데에 물려가지고 삼각대가 이게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해주는 트레이.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들도 담을 수 있죠. 이번은 이제 90720과 다른 게 레어 닷 파인더가 추가됐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 홀더 구성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3배 뒤집혔네요. 3배 바로 렌즈입니다. 아쉽게도 코팅은 이제 무코팅입니다. 예, 요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립을 볼 수 있는 정립 프리즘인데요. 그 구성품은 90720과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이 좀 아쉬운 상태고, 그리고 마스크가 있죠. 이 광학면을 전부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피스가 있죠. 이 지금 10mm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예, 10mm, 그리고 요건 20mm 아이피스입니다.
둘 다 방식은 캐논화 방식입니다. 이건 K10이라고 써있죠. 캐논화 10mm. 이거는 RK20. 예, 수정된 캐논화 방식 20mm 수정고리. 그러니까 10mm, 20mm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플래스 라이프 쓰면 더 좋았을 건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구성이죠.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나사 10260 망원경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아래부터 보시면은 역시 9070과 마찬가지로 이제 2단 스테인리스 상악대가 보이실 겁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나쁘지 않죠. 그리고 가운데 이 상악대의 그 간격을 유지해주고 또 악세사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가대인데요. 손으로 조여가지고 장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조여서 기울기도 이제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관측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세우시면 편하고, 천체 관측을 할 때는 이걸 눕혀가지고 관측하시면 편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대의 핵심 장치 중에 하나죠. 미동 조절 장치가 지금 있습니다. 이쪽 나사산, 이쪽 이제 홈이 양쪽에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나 또 이쪽 표에 따라서 이제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 방위가 고두각 다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씩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체결하신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은 다이얼을 회전하면 지금 이제 고도를 조절할 수 있죠. 미동을. 예. 고도를 높이고 고도를 낮추고. 예, 이런 식으로 손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예, 불확실해지고 좀 유격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핸들을 준비한 겁니다. 이 위에 거 핸들은 아까 지금 보여드린 대로 위아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이 밑에 거는 방위, 좌우 방위. 지금 이게 돌아가죠. 왼쪽 오른쪽으로 편리하게 관측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저반부로 이제 눈을 대고 볼 때 떨림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미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부드러운 가대여도 손을 조절하고 놓으면은, 자, 보시죠. 손을 조절하고 놓으면은 떨림이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떨리게 되는데, 이 떨림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예, 핸들.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을 이 레다 판을 이용해서 그 대략적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왔다 싶으면은 이제 이 핸들로 미세하게 움직여서 대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 편리한 구조죠. 이 미동 조절 장치가 사실상 입문자급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의 마지막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죠. 자동 추적이 아닌 이런 수동 조절식 망원경에서는 미동 조절 장치 여부가 관측의 편의성을 판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크죠. 나사 10660 촬영 장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중에 원래 포함된 예, 아이피스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정립 프리즘, 원래 포함된 제품이죠. 정립 프리즘과 아까 보여드린 캐논화 아이피스 20mm를 사용한 촬영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직선거리로 한 60m에서 70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상을 보여주고 있죠. 뭐 솔잎이 겹쳐 보인다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중심부는 물론 가장자리까지 비교적 선명한 상을 보여주고 있죠. 멀티코팅이 된 아크로매트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은 충분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전탑을 잡았는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상이 약간 좀 일렁이는데 그래도 그 구조물 하나하나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죠. 물론 우측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의 영향도 있지만 색수차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왼쪽 대비 오른쪽은 색수차 영향을 좀 확연히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크로매트 렌즈이기 때문에 색수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셔도 그 철골 구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사 102660 입문용 4인치 구조망원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총평해 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이하는 입문급 4인치 망원경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가는 시기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올바로 만들어진 천차만환경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